만두들 안녕. 자, 오늘은 우리 만두들을 위한 솔까 말,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 고민 상담소를 오픈하는 날이야. 사실 뭐 14일부터 17일까지 내가 댓글로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만두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뭐 고민들 아니면 그냥 평소에 생각했었던 뭐 가벼운 고민들부터 다 모든 고민들을 다 내가 함께 들어주면서 소통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고민 상담소를 오픈을 해봤어. 되게 많은 만두들이 댓글을 남겨줬더라고. 그래서 오늘 되게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우선 솔까 말 고민 상담소를 제대로 오픈하기에 앞서서 초대 가수가 오셨어요. 진정성으로 노래하는 가수지. 가수 솔지 씨의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봐를 우리가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꼭 집어보고 싶어진 것도 아냐 딱히 네가 그리워진 것도 아냐 그냥 기분이 좀 그래. 네, 솔지 씨의 아주 명곡이죠.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봐 듣고 오셨고요. 그럼 만두들 이제 솔지의 솔까 말 고민 상담소를 시작해볼게. 첫 번째, 이쿠님, 이쿠. 옷을 어떻게 해야 잘 고르고 입을까요? 인터넷으로 고르자니 몸에 안 맞거나 생각한 느낌이랑 다르고 옷가게를 직접 가서 보자니 쇼핑에 취미가 없어서인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 못 고르겠어요. 그래서 늘 입던 스타일만 입게 됩니다. 고민이에요. 근데 뭐 늘 입던 스타일만 입는 게 어때서? 괜찮은데? 약간 자기의 시그니처 스타일이지 않나? 나 같은 경우도 흰티에 청바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나는 그것만 알면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인터넷으로 샀을 때는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 체형을 먼저 알고 내가 어떤 핏이 잘 어울리는지 알고 나서 딱 이제 보면 대충 옷들이 보이잖아. 아, 이건 나랑 좀 맞겠다, 안 맞겠다 라는 식으로 좀 고르던가? 입는 것도 많이 입어보고 해야 조금 나랑 뭐가 어울리는지 아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 거울로 이렇게 그냥 보는 거 말고 사진을 찍어서 그 모습을 좀 보면서 핏이 아 이게 이쁘구나 이게 안 이쁘구나 라고 좀 모니터링 하는 걸 좀 해보면 아 이게 나랑 어울리는구나 안 어울리는구나 라는 걸 하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나는 늘 입던 스타일만 입는 거 괜찮은데? 이쿠님 패셔니스타 렛츠고. 하고 다음 준상리님이 보내주신 사연.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말투가 원래 조금 직설적이라 최대한 말할 땐 생각하며 말하고 말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가끔 화가 나는 상황이라던가 얘기를 길게 하는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직설적으로 말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솔지님을 포함한 모든 연예인분들은 시상식이나 소감, 질문 등등 얘기를 할 상황이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 최대한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알려주세요. 유유. 중학교 2학년 초까진 큰 욕설은 아니더라도 앞에 개나 존나 같은 걸 붙였었는데 이젠 그런 것도 하고 싶지 않고요. 어른스러운 척 행동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전에 말투나 행동들을 너무 어려서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고 싶어서요. 솔지님처럼 부드럽게 비속어 없이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싶어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준상 씨. 아, 중학생이야? 중학생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한 건 되게 성숙한 생각이지 않나? 보통 나는 중학생 때 이런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럴 수 있지. 뭐 아, 개 좋아 막 이런 거. 아, 나 진짜 존나 짜증났잖아 약간 이런 거 하고. 가끔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내가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 대화 자체가 너무 듣기가 되게 거북하다라는 느낌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 그게 이제 거북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나는 진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나도 했었고 나 같은 경우는 어른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은 쉬웠던 것 같아. 본인이 그걸 하기 싫어. 싫으면 어른한테 항상 말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나는 이제 시상식이나 어떤 뭐 라디오에서 뭐 얘기를 한다고 할 때 그냥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고 가정하에 얘기를 하려고 해. 근데 이렇게 지금 사연 보내준 건 되게 예쁘게 말 잘 한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준상은. 누수연님. 친오빠랑 싸워서 저는 문자와 카톡으로 사과를 했는데 오빠는 아무 답장도 없고 저한테 사과 한 번 안 해요. 저만 잘못 인정하고 사과한 호구가 된 것 같아 너무 짜증나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아는 척 안 하고 지낸 지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서로 성인이 되고 처음 싸우는 거라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질 수 없지. 내가 나도 이제 오빠가 있는 동생의 입장으로서 아니 싸웠으면은 같이 사과하고 풀어야지. 왜 오빠라고 꼭 동생의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야? 나는 오빠랑 싸웠을 때 좀 경중을 따지는 것 같아. 아 이건 진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오빠가 잘못했어. 나 사과 안 해. 동생 없어봐. 너만 피곤하지. 왜냐면 오빠가 나한테 많이 시킨 게 있으니까 오빠가 부탁하는 거 내가 안 해주고 하면 본인이 피곤하거든. 이미 수현 씨가 사과를 했는데 오빠가 그 답장이 없었다는 거 오빠도 굉장히 많이 화가 난 것 같은데 우선 호구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가족이니까 나는 좀 풀었으면 하는 이유가 엄마가 속상하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이게 그 남매가 이렇게 두 달 정도 아는 척 안 하고 지내면 엄마가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오빠랑 싸울 수 있지. 괜찮아. 다음 분 디디디디님.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교사를 꿈꾸고 있어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 시연 발표를 자주 합니다. 저는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만 갑자기 저한테 집중을 하거나 다 저를 빤히 쳐다보면 너무너무 긴장이 돼. 아 약간 이게 멍석 깔아주면 못하는 스타일이구나. 머리가 새하얘지거나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많이 연습하면 좋아진다라는 조언뿐입니다.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언니는 이런 상황을 잘 아실 거라 생각돼서 고민 남겨요. 이거는 떨릴 수 있는데 약간 좀 최면을 걸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지금 어디 올라와서 이제 뭐 발표를 하는 뭐 그런 자리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그냥 책상에 다 같이 앉아서 얘기할 때 대화를 나누잖아. 근데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자꾸 좀 본인한테 최면을 걸듯이 하면 조금 편해지지 않나? 아니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에 초집중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거 발표를 잘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만 집중을 좀 하게 되겠지? 떨리고 이 사람들이 쳐다보고 하는 거에 내가 좀 포커스가 없이 지금 내가 발표하는 걸 열심히 준비했고 이거를 난 잘 얘기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조금 더 커지면은 덜 떨렸었던 것 같아. 예비교사 꿈꾸는 우리 디디디디님, 지금 내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건지를 생각해봐. 남들을 의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발표를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파이팅! 황다인님, 자칭 허술지였던 솔지언니 주량을 늘리고 솔지언니 자칭 허술지였던 솔지언니 주량을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겁나 마셔야 돼. 계속 마셔야 돼요. 허솔지님, 친언니가 장난이 너무 심해서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 진짜 똑같이 해야지. 똑같이. 난 그거 똑같이 했던 것 같은데? 나 놀래키면 나도 오빠 놀래키고. 아 이거 칠 수 없지. 우리 허솔지님 언니 하는 만큼 그냥 똑같이 해주면 언니가 느낄 거예요. 파이팅. 꾀돌보시님, 점심에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아 솔지님은 잡채밥 스타일이었지? 어떻게 알았지? 근데 이게 잡채밥도 나는 그 잡채가 들어간 밥이 좋아. 잡채밥에 그 야채만 있는 잡채밥이 있는데 그거는 내 스타일은 아니고 점심에 짜장면 추천드립니다. 피피주님, 언니 보고 싶을 땐 어떻게?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나 봐. 늘 널 생각해. 통제 안 해도 되지. 뭐 굳이 통제를 할 필요는 없고 나를 맨날 생각해 주길 바래. 사랑해. 박달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먹는 걸 주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밤 10시인데 빵하고 우유를 먹었어요. 이 식성을 어떻게 자제해야 될까요? 밤에 우유 먹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 빵하고 우유 정도 먹을 수 있지. 근데 이제 좀 한 3시간, 4시간 정도 있다가 자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오동현님, 자려고 누웠는데 자기 싫어져서 고민이에요. 아 그럼 안 자야지. 시미어스 제이, 정말 가벼운 얘기니까 똥 마려운데 지금 갈까요? 한타임 참고 기르도 모을까요? 여기 무거운 얘긴데? 똥 마려우면 지금 가야지. 참지 마요. 곽정우님,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잊혀지지 않아요. 헤어진 지 1년 반이 넘었고 만났던 기간도 길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오버랩이 되네요. 문자로 차였던 게 큰 상처로 남아서 그런 건지 그 사람이 너무 빛나던 사람이었던지 아직도 아프네요. 1년 반 넘었는데도 계속 못 잊으면 진짜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다른 더 좋은 사람이 생기면 사실 잊혀져요.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데 나는 이 말 좀 동의하는 것 같아. 괜찮아요. 아플 수 있어요. 파이팅. 이렇게 지금 많은 만두들의 사연을 읽어봤는데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 다 이제 읽어드리지 못한 점은 진짜 제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 솔까말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뭐 2탄, 3탄이 될 수도 있고 더 만두들과 소통을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솔지의 솔까 말 고민상담소 와주신 거 너무 환영하고요. 이만 솔지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들 또 다음에 봐요. 안녕.